안녕하세요, 금다토입니다. 황금. 요새 낭만다터 김사구라는 드라마가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분들 중에 이성경 배우님이 연기하시는 분이 흉부외과 전문의 2년차, 흉부외과를 인턴 1년, 레전트 4년을 통해서 전문의를 딴 다음에 전문의 과정을 지금 끝내고 전문의인 상태시 드라마 내용 중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수술방에서 토를 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막 도망가고 그러더라고. 보면서 어? 이게 지금 뭔... 이 뭔... 뭔 짓거리야? 말이 돼? 이제 그런 의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고 막 의사들 중에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사람은 애초에 수술하는 과를 가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가 피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해드릴까? 람다잉? 람다잉? 의대는 예과 2년, 전과 4년이 있다고 했죠? 과는 1, 2학년은 이제 공부를 하고 3, 4학년 때는 수술방에 들어가거나 응급실에서 일해보거나 해서 직접 의사처럼 경험을 하는 실습기간이에요. 적성이 아닌 걸 많이 알게 돼요. 와우. 수술방 들어가서 숨이 막힌다거나 식은땀이 흐른다거나 이런 동기들이 제 동기들 중에는 그런 애가 없었는데 다른 학교나 뭐 다른 이야기 들어보면 수술방만 들어가면 그렇게 식은땀이 나고 싫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학생 때 알고 수술하는 과를 지원을 안 합니다. 나 뒤지기 싫으면. 근데 만약에 수술방 들어가는데 땀이 막 나, 눈앞이 흐려지고 무서워, 그럴 경우에 보통 이제 급동인데 급동은 뭐 하느님도 이해해주고 부처도 이해해주는 거니까 교수님도 이해해줘요. 그거 제외하고 토를 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토를 하려고 한다. 만약에 학생인 같은 경우에 술방 들어갔는데 피가 나오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토를 하려고 해, 그럼 옆에 있는 교수님 일단 압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은 조금 신경을 쓰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 교수님 바로 알아요. 그래서 아주 부드럽고 젠틀하게 말씀해주십니다. 야 이 새끼야, 나가. 젠틀하죠? 환자 있으니까. 이 정도면 안 맞았으니까 꺼져. 이 말 딱 하고 아무도 피해본 사람 없죠? 물론 교수님 집중력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는데 무엇보다 환자가 앉아. 그리고 학생은 이제 처음이니까 다시는 안 그럴 거니까 나가고 교수님도 좀 빡쳤지만 다행히 환자는 이상 없으니까 안전한. 이 뭐? 물론 여기서 가장 피해본 사람 누구? 같은 조언. 영문도 모른 채 공기가 갑자기 쌍욕들을 꼬까 나온 거 보고 눈치를 보고 있는, 눈치를 보게 되는 조언 1, 조언 2. 이 사람들이 조금 피해를 보긴 하는데 그 외에는 다 멀쩡하단 말이지. 근데 만약에 의사가, 그럼 이제 교수님한테는 빚입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기본적으로 수술하시는 과 선생님들이 그런 상황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보통 이런 말 하죠. 하면 교수님 옆에서 야 이 새끼야 회장 안 하고 왔어? 야 뭐 술 처먹고 왔어? 미친. 전 좀 맞아야 해요. 바로 이마 나오고 수술 끝나고 방에서 뒤지 처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 때리면 안 되지만 이 정도는 화가 나. 두 번째, 토를 할 경우. 토를 하게 되면 상황이 많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균이 없는 상태예요. 물론 입구멍에서 똥구멍까지 나오는 그 똥 나온 통로들은 다 균이 있죠. 근데 그 외에 똥 나온 통로 바깥쪽 있죠. 똥 통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 통로 바깥쪽 싸고 있는 이것들이 다 무균입니다. 배를 열면 배 안은 싹 다 균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여기다가 토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균을 만든 거잖아. 환자도 매우 위험합니다. 감염이 생기고 폐혈증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수술 성공 여부는 상관없이 이제 신께에 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들이 왜 이렇게 옷을 입고 있겠어요? 왜 뭐 옷 입고 장갑을 끼고 있겠어요? 장갑도 심지어 균 때문에 장갑을 두 개, 세 개 끼는 교수님도 있어요. 찢어져가지고 균이 들어갈까봐. 그래서 수술하다가 조금만 장갑이 느낌 이상한 바로 교수님 말해요. 장갑. 그 정도로 균에 대해 예민하신 분들인데 만약 토를 했다, 한 수술방에서 토를 했다 이러면 진짜 그냥 그건 그냥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수술방 땅바닥에 토를 하면은 괜찮아. 물론 뒤지겠지만 전 좀 맞아야 해요. 수술방 사이트에 토를 한다 그러면 이제 퇴야지 유급당하고. 만약에 의사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술방에서 어땠냐고요? 저는 수술방에서 쭈구리 그냥 넵. 보통 다 쭈구리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